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지중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돈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인데요, 지중은. 이곳을 1번에 두고요. 잠깐 백이 2번으로 이 돌을 잡으러 올 텐데요. 다시 흙이 3으로 이렇게 두시면 백이 4를 두더라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게 바로 지중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수는 32문제가 되겠네요. 이곳의 정답은 어디라고요? 이곳이죠. 1번에 이렇게 지중하면 되겠습니다. 백이 2번에 둘때 3으로 당쳐서 이 돌을 잡으면 되겠죠. 자, 어딘 곳이 지중입니까? 자,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 백이 한 집이 낼수 있는 이곳에 지중하면 되겠죠. 이곳 1번, 여기 두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도 어디 떠야 될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잡을 수 있는데요. 1번에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 돌을 잡으려고 이렇게 오더라도 3으로 다시 단수를 쳐버리. 이럴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답은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이 지중입니다. 세모로 돈 장면에서 이 돌이 살아오기 위해서는 이 백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지중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지중하고요. 백이 2번으로 잡으러 오더라도 다시 단수를 쳐버리기. 백이 이어도 잡히죠. 자,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중,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할로는 3개입니다. 흙의 할로도 3개예요. 바로 지중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셔야지만 잡을 수 있어요. 1번에 두고요. 백 2에 잡으러 올 때도 다시 3으로 단수 한번 치면 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두고 백이 2로 떴을 이렇게 먹여치면요. 이 돌을 잡더라도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배웠던 먹여치기 한번 있죠. 이렇게 두시면 백이 단수 치더라도 네,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을 찾는 것입니다. 이곳을 꼭 두셔야 돼요. 1번. 백이 2로 할때 다시 한번 이곳에 단수 치면 되겠죠. 자, 지금은 똑같은 문제였죠.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떠야 되는데요. 먹여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먹여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땐 단수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마가 오더라도 백도 맞고요. 이건 잡기는 잡을 수 있는데 뭡니까? 패가 되는 모양이라서 꼭 잡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 패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모양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 이곳이 바로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셔야 돼요. 그럼 백이 잡으러 오더라도 다시 한번 단수. 예. 잡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먹여치면 되죠. 그러면 단수 치더라도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라고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두셔야 돼요. 1번. 자, 2번에 오면 다시 한번 단수 치면 되겠죠. 지금도 어딥니까? 먹여치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이곳이 치중입니다. 바로 이곳에 두면 이백세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다시 단수 치면. 똑같은 문제였죠?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곳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곳을 찾아내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백이 단수 쳐서 패가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도 어딥니까? 이제 치중이 보이시죠? 네. 백이 이곳에 떠버리면 두 집이 나서 백은 살아버리고 이 돌은 죽어버리겠죠.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더라도 어떻게 두면 될까요? 예, 단수 치면 되죠. 한번 단수 치면 되고요. 4로 두더라도 다시 한번 이곳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죠. 자, 보이시죠? 치중. 자, 백이 집이 될수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시면 이 흙이 살아갈 수 있죠. 이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이시죠? 네, 이곳이 보입니까? 네, 이곳에 치중하시면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데요. 할로가 3개가 있지만 이곳에 치중하면 네,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로 이렇게 두고요. 자, 백이 2로 버텼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다운 치면 됩니다. 다운수 치면 되고요. 3, 4로 잡으러 올때이두 점을 잡으면 네,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할로는 3개밖에 없지만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네,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에 치중하면 네, 이세 점이 살아올 수 있는데요. 보실까요? 네, 이렇게 치중하시고요. 자, 2번으로 버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에서 수상승전 하면 안 됩니다. 밭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잡으러 오겠죠? 그때 한 점을 잡으면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치중하면 네.
이세 점을 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지중을 1번 하시고요. 102번에 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돼요. 안 치면 100이 잡으러 오겠지만 한 점을 잡으면서 네,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치중 어딥니까? 지금은 수, 할로는 3개밖에 없지만 이 치중 한 방으로 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겠죠. 치중. 네, 그러면 이렇게 잡으러 옵니다. 할로는 2개밖에 없지만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잡더라도 다시 한번 먹여줘서 잡으시면 돼요.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치중하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치중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네, 이 돌을 살려올 수 있는데 치중하게 되고 1번으로요. 자, 102로 잡으러 왔네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바로 단수 쳐버리면 됩니다. 뭐 보여드릴까요? 1번에 치중, 102번에 둘, 단수. 그러면 있겠죠? 다시 단수 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잡더라도 다운 쳐서 한수 빠르죠. 그죠? 100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잡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이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2번에 뜰때 3으로 단수 치면 되죠. 지금도 어딥니까? 그냥 보기에는 흙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치중 한 방으로 네, 이 100을 전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치중하고요. 102로 올때 바로 다운 쳐버리면 돼요. 이렇게 다운 치면 이으면 다시 단수. 한번 볼까요? 끝까지. 자, 치중. 2번, 그러면 3번 단수. 자,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단수 치면, 단수 빠르죠? 단수 치더라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 이곳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번에 오더라도 단수를 치면 돼요. 그냥 단수 치면 됩니다. 지금도 어딜까요? 네, 바로 보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치중하면, 네, 이 백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치중하면요. 백이 이걸 차단하면, 네, 다시 단수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이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에 먹이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치중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치중하면 이 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딥니까? 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치중하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치중. 네, 2로 오더라도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네, 넘어가면 잡을 수 있겠죠. 4로 다운 치더라도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이쪽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100이 그죠? 네, 그래서 네, 이 100은 잡힌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네,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에 치중하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2로 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100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돌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어딥니까?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곳이겠죠. 이곳을 찾아내시면 치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0을 전부 잡을 수 있는데요. 치중 한 방, 네, 2로 오더라도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이 100을 다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보이시죠? 네. 문제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네, 이런 유형의, 실전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수를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중 한 번, 네, 이렇게 하면 이 100은 죽은 돌이 됩니다. 지금도 보이시죠? 네, 그냥은 안 됩니다. 바로 이곳을 찾아내면, 네, 할로가 2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돌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치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바로 치중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치중하면 네, 충분히 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뜨면요. 102로 떴습니다. 자, 이럴 때 네, 막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102 이곳을 차단하더라도 단수 치면 되고요. 이곳으로 잡으러 오더라도 네,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죠.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안 되고요. 결국 이쪽도 안 되죠.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 다음 쳤어. 한수 빠른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만 찾아낸다라면 네, 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정답이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두시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답도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두면 이 백은 전부 죽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치중하시면 이곳을 잡으러 오더라도 빠르게 됩니다. 이곳이 치중이고요. 자, 지금도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치중입니다. 이곳에 두면 백은 죽은 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네, 치중 어딥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치중하면 네, 200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 1로 치중하고요. 100이 이렇게 2로 잡으러 오더라도 네,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로 오더라도
바로 이곳에서 단수를 칠수 없지만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칠수 있죠. 그래서 한수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수상전일 지중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